명성교회 미술인들이 모인 바라선교회가 명성교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기획전시 바라전을 개최했습니다. 작가 개개인이 묵상하고 느낀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한 표현과 기법으로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포도나무 아래 하얀 옷을 입은 신부가 수줍게 서 있습니다. 이태훈 작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는 요한계시록 말씀의 상징성을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신랑 신부, 결혼하는 신부를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그려진 것은 아니고 신부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린 겁니다.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는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 또 포도나무는 그 많은 열매를 성도의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죠. 연희봉 작가는 영적인 창의 의미를 담은 작품 윈도우를 통해 자연의 섭리를 나타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어서 너희가 그것을 보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인 물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나타냈고, 그다음에 사람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어떤 도시적이고 어딘가를 향해서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비해서 사람이 이 도시에 살기도 하지만 자연 속에 어우러 있는 그런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았습니다. 명성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바라전에는 작가 개인이 받은 은혜를 다양하게 표현한 바라선교회 작가들의 작품 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바라선교회는 명성교회 소속 미술인들의 모임으로 창조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세상 예술과 구별되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폭넓은 주제의 기독미술을 만날 수 있는 명성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바라전은 오는 8월 9일까지 명성교회 예루살렘 성전 지하에서 계속됩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